테이블앤 스펙 참고 자료를 이용하는 겁니다. 1. 간선 설계 굵기 AF 용량 AT 용량 차단기 용량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간선 설계가 있습니다. 간선 설계는 두 번째 전동기 설계가 있습니다. 전동기 설계는 분기선 설계와 간선 설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기선의 굵기, 분기선의 차단기, 개폐기 차단기, 뭐 조작 개폐기까지 전동기 설계. 전동기 설계는 두 가지 조건을 따릅니다. 하나는 규약 전류를 갖든지 전동기 용량의 총화를 갖고 결정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선 설계도 공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최대 공장을 이용하는 방식, 또 하나는 천이의 30.8Li 공식을 이용하는 방식, 최대 긍장표를 이용하는 방식과 요걸로 이용하는 방식. 그 다음 아파트 설계 오피스 빌딩 설계 다섯 번째가 조명 설계, 여섯 번째가 동계 동력이나 하계 동력을 설계하는 것. 여섯 번째가, 일곱 번째가 단상 3선식 설계. 한 가지 참고적으로 단상 3선식 설계는 우리나라가 현재 단상 3선식을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단상 3선식 설계에 대해서 간혹 출제되고 최근 2017년, 2018년에도 단상 3선식 설계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앤 스펙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걸 다 합해서 참고 자료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예비 전원. 아홉 번째가 동력 설계입니다. 동력 설계 안에는 수용률, 역률, 효율을 주고 변압기 용량을 계산하는 것. 예비 전원 설비는 자가 발전기 용량을 선정하는 것. 비상발전기 용량 선정 이런 것들이 테이블 스펙에서 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 정도 하는데 산업기사는 엘리베이터 설계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러시아어 시간에 시간당 몇 명이 오르내리는데 얼마만큼 용량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야 될 것이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설계 문제. 합이 약 10가지 설계입니다. 우선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명 설계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조명 설계부터 예를 들고 차례차례 설명을 드릴게요. 204페이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철골 공장에 백열정 등을 전반 조명 시 작은 면의 조도를 200룩스로 얻기 위한 광원의 소비 전력은 몇 와트로 하는 것이 좋으냐? 답안지 순서에 의해서 답을 계산해라. 125페이지 문제의 조건. 천장 벽면 반사율은 30%고 조명기구는 면하 1m에 부착한다. 천고는 9m다. 강강보상률 보수상태는 양으로 한다. 배광은 직접 조명으로 한다. 205페이지 조명은 폭이 너비가 50m 쪽입니다. 지금 설계상 단위는 미리라 생략됐습니다. 50m, 폭은 25m에 등은 8등, 4등, 32등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등이 둥근 게 등입니다. 자, 거기서 벽과 등 간격은 3125, 3.125m, 등과 성 사이는 6.250m. 이렇게 설계를 해서 등고가 얼마이고 실지수가 얼마이고 조명률이 얼마이고 강강보상률이 얼마이고 소요광속이 얼마이고 한등당 광속이 얼마이고 백열전구의 전구 크기와 소비전력은 얼마인가, 하나의 2점씩이라도 14점입니다. 그걸 설계하기 위해서 1표 1 조명률과 강강보상률 설치 간격을 보고 넘기시고 표 2 각종 전등의 특성 및 백열 전등을 보고 표 3 실지수의 기호를 보고 오른쪽에 답을 계산하는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명 설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가 굉장히 길입니다. 참고 자료도 많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문제 못 풉니다. 자, 요거는 학급 문제입니다. 다시 와서 201페이지 11번 문제. 별 다섯 개를 먼저 하십시오. 조명 설계에서 테이블 앤 스펙에서 다시 출제될 수 있는 문제 201페이지의 11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내용 한 번만 읽어봅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약 15분간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도면은 은혜 군의 간성 개통도입니다. 참고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에 답하라. 라이브 판넬 1의 주차 단기는 ACB입니다. ACB가 간선이고 분기선 P1, P2, P3, P4에 MCCB로 보호됩니다. 간선 주차단기는 ACB, 기중차단기고 분기선 주차단기는 MCCB, 배선형 차단기입니다. P1, P2, P3, P4에 분전반 가운데 표를 보십시오. P1은 메인 분전반에서 50m 떨어진 지점에 연결되어 있는 부하가 240kV, 수용률이 0.5, P2, P3, P4가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위에 올라가서 라이브 판넬 1에 P1, P2, P3, P4가 실체도가 나와 있고 왼쪽에 오른쪽에 단성 결선도가 나와 있습니다.
전압은 380에 220이고 삼상 사선식을 쓰고 케이블은 트레이 배선, 케이블 트레이 배선을 하고 전선은 0.6 600볼트에서 1km 1000볼트까지 서는 가교 포리에틸렌 비닐 절연 시저 케이블을 쓰고 허용 전압 강화는 2%고 분전반의 부동률은 1.1이다. 참고 자료나 주어진 조건 범위 안에서 가장 적절한 부분을 적용한다. 1번 P1의 전부화 전류를 구하고 배선형 차단기의 규격을 선정해라. 2번 P2의 케이블의 굵기를 설치해라. 세 번째 ACB의 최소 규격은 얼마인가. 네 번째 가교 포리에틸렌 전력 케이블의 약호는 얼마인가. 8점짜리 문제였습니다. 한 문제에 2점씩입니다. 한 장 넘기면 표 상까지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한 문제 틀리면 다 틀리겠죠. 앞에 설계를 잘못하면 뒤가 다 틀리는 문제. 이거는 바로 간선 설계입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